코로나19로 한동안 멈추었던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만개한 꽃을 보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교희 기자입니다. 정읍천변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길을 걷는 상춘객들 머리 위로 어여쁜 꽃비가 쏟아집니다. 엄마와 마실 나온 어린 딸도 나들이 나선 청년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4년 만에 이제 벚꽃 축제를 한다 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왔고요. 벚꽃도 만개해 있고 딱 축제도 하고 있어서 재미있게 놀다 갈 것 같습니다. 포근함마저 깃든 벚꽃 천변엔 설레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보고 또 봐도 그리운 손녀와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는 봄내음 일렁이는 분홍빛 꽃잔디를 배경삼아 부지런히 추억을 담습니다. 못 나가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는 했는데 4년 만에 이렇게 꽃구경 나와서 진짜로 좋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은 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덕에 가득한 봄 기운은 전주 도심도 마찬가지. 꽃길 따라 늘어선 플리마켓을 둘러보는 시민부터 선생님 손잡고 노래하는 아이들까지 온몸으로 봄을 만끽합니다. 아이들이랑 마스크를 끼고 항상 야외 활동을 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정말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꽃도 보고 행사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꽃망울을 튼 벚꽃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월과 3월 고기압 영향 속에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벚꽃이 빨리 폈는데요. 작년에 비해 8일, 평년에 비해 12일 빠르게 개화했습니다. 맑고 포근한 주말 내내 전북 곳곳에서 벚꽃 축제도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익산 배산공원 축제를 시작으로 순창과 군산, 김제, 고창 등에서 꽃맞이 행사가 한창이며 주말 사이 부안과 전주 한내로에서도 벚꽃 축제가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